앞자리에 있으니까 이게 다 보이구나, 댓글이. 싶은데. 영빈 안녕. 영빈아 술 먹자 나와라. 쌤 서울에서 내려가면 얼마 안 걸린다. 15분 뒤에 도착한다. 지금 용인이거든. 비행기인 줄. 영어 곧 있죠? 있습니다. 터널 진입 차단 시설. 그래 영어처럼 말한다. 장혜진 아니야? 아 맞는 것 같아요. 맞나? 안녕하세요. 그 예전에 우리 스텝 같이 했던 장혜진 그 친구인가? 아닌가? 아 진웅이 형이네. 뭐 누군가 해가지고 아니 계속... 영어 읽었네 금방. 한기시오 손진욱이. 어? 아 이거 들어온 거 누군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형이야. 하이. 장인님도 서울에 오신 거 아니야? 지금 인터뷰했던 사람이요. 인터뷰했던 분. 아. 그. 아, 오케이. 맞아.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오셨던 분. 저번 주가 우리 저번 주가. 페퍼할 때 대구에서 오셨던 분. 벌써 우리 저번 주 됐나? 저번 주. 저번 주 아이가? 저번 주에 뭐 했노? 한번. 아, 맞다. 오, 시모님 하이. 시모님 하이. 왜 시모님이에요? 원래 성함이 무슨 SM이었나? 뭔 SM인가? 단어 선택 좀. 그게 너무 어려워. 성함 자체가 시몬 아닌가? 아 운명이 시몬. 시온? 진짜 영화 해석은 했었는데 오직 민을 위해. 누구시죠? 근데 누군지를 몰라. 누구세요? 가이분 아까 우리 공연 보셨던 분. 아 언니 이름이 시몬입니다. 무슨 시몬이에요? 잠깐만 영어로 뭐라고 하지? 치즈라고 하냐? 나 안 보여. 옵세시드. 옵세시드가 뭐야? 화가 났다. 나 모르겠다. Hi. Hi. Thank you for watching us. What time is? 아니 오늘 공연을 보러 왔다니까. 아 오케이. 아 경민이요. 아 Only for Min님이 경민. 경민? 이경민? 아니. 나 멀리서 봐도 부사가 딱 여잔데 그때 그 아니야 그. 우석이 학교 잠깐만 당신들에게 사람을 찾 뭔 소리지? 당신 저 지금 차가 흔들려서 잘 못 보겠어요. 같이 흔들려. 당신들에게 사로잡혔다 이 말 아니야? 아 사로잡혔. 아 그 오비가 그 오베이 그런 느낌이가 그거랑 다르다. 안녕하세요. 아, 해빈이다. 아, 오늘 공연 되게 최고였네. Thank you. Thank
Thank you. It was good to see you. Look forward가 뭐지? 그 찾다. 아, look forward인가? 아니다. Look forward로 무엇을 기대하다. 하이. Keep watching us. 내가 이걸로 읽을까? 홀리포민 님, 그 경민님이 저 이 안에, 이 안에 나라 청춘 마이크 가셨네. 청춘 마이크? 2년 전에? 이 안에 나면. 아! 그 우석이 학생 그거 아니야? 아닌데. 그때 우리 청춘 마이크 할 때 그 무대 정면을 보고 우리 인터뷰하러 뒤로 빠졌었잖아요. 근데? 그 청춘 마이크 시내에서 할 때. 근데? 공연 보러 왔어. 그분 아니지. 아. 인터뷰할 때 뒤로 빠지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뷰 하려고 뒤로 빠졌을 때, 그때 인터뷰 하셨던 그, 루퍼드 앞날을 생각하다. 이응이 들어가나요? 그새? 당인가요? 앞날을 생각하다. 기억에 날 수 있도록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당기시오 월클이 되고 있어. 이거 사인드 코드지. 어. 아니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어, 나 보이나? 그 공연 보러 오시면 제가 온리 볼 민입니다라고 말해주세요. Hello,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Minyoung. 민공 내 걸로 다 놀라운 건가? 여러분 지금 뭐 하세요? 12시 반이에요. 12시 반이면 아 1시네요? 아니야 그분 아니야? 그 우리 수건에 사인 받아 가신 분 아니야? Only for me. 아 맞아. 근데 맞아요? 그 어 인턴 머리 따왔었잖아. 어 그러니까 그 디아레나에서도 대기실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수건에서 사인했고. 아 그분이구나. 어, 술 먹고 나서 뭐라고? 아~ 술 어, 먹고 맞아, 나서 맞아. 해롱이겠네요. 뭐라고요? 술 먹고 나서 해롱이고 있네요. 아 지금 술 드셨대요. 성인 맞아요. 올해 20살인가? 성인이시면 괜찮아요. 그럼요. 여기 경찰 없는데 뭐. 그럼. 진주에서 왔었지요. 맞네. 어 맞아. 맞네. 진주 하면 또 조개 속에 진주지. 진주하면 조개 리버 아닙니까? 저희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주하면 우리 교회 김진주 간사님이라고 했지. 23살이에요. 헐. 헐. 백동환. 아이코. 진짜 동안. 리얼. 깜짝스. 클로벌 보 럭키 보이님 안녕하세요. 현정이랑 동갑이네. 나랑 동갑. 이랑 동갑이네. 저랑 동갑이시네요. 에이스랑 동갑이네요. 네요. 저는 김포에서 갔었지요. 시몬 씨. 김포. 김포가 위치가 정확해요. 서울 밑에. 박건우가 김포 사람이거든. 건우. 아 건우야. 뭐라는 거야? 와, 백김치라는 거야? 뭐야? 핵감사, 핵감사. 아, 핵감사야. 와이프는 보고 있다. 이게 운전을 할 때. 아, 나쁜 말 안 해야겠다. 오늘 우리끼리 있으면 드립 진짜 잘 치는데. 아, 입이 근질거리네. 강화 쪽임요. 북한이 보여요. 강화도. 강화도 해군 안 되구나. 아, 그럼 광해도가. 광해도. 광해도 해군이니까. 광화도 해군이잖아. 광해도. 미안해. 진짜. 아니야, 근데. 저희 대구하고 있다. 강화도에 숨으러 갔었어. 숨? 숨으러. 숨으러 왔다고? 아니 숨으러 강화도까지? 강화도에 숨었었어. 아 숨으러 갔다고? 그렇지. 왕이 숨으러 강화도에 갔었어. 지금 대구 가는 중입니다. 저기 어디지? 중심에서 가.
가세요. 여기 이천, 이천. 이천이요. 조심해서 가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기도만 부탁드릴게요. 성택이, 성택이 리액션 보러 들어왔다. 아, 성택이 안녕하세요. 카마진. 카마진님. 사투리 기억. 야, 댓글 그냥 다 읽어주면 안 돼. 나 지금 자꾸 이상하게 보여. 아까 후원한 거 리액션 보고. 리액션 해달래요. 그거 돈 안 받았는데, 나 아직. 형, 돈을 아직, 저는 아직 입금이 안 돼서. 돈 받게 안 했는데요. 저는 못하겠어요. 형아, 나 다시 보냈대. 진짜 서울 공연하고 바로 대구 가시는 거 너무 리스펙이에요. 이제 이상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마 아니요 그냥 찌질하다고 해주세요. 자꾸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뭐라 된 줄 알아요. 오늘 대구 안 가면 매일 지장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 벌어야 음악하지. 여러분 다들 로또 사세요. 빨리 후원 계좌 올려줘요. 동엽 3월 0701 3182 2563 2813 2463 대구원의 박동서. 야, 나는 공금 통장 이야기 했는데 너네는 각자 통장 이야기 했어. 쓰레기 같은 놈들이. 저는 안 했습니다. 니는 왜 말 안 하는데? 저는 동엽 공금 통장 말했잖아. 나는 내 통장 말 안 해. 6월에도 공연 많이 해주세요. 유유 헝헝 날 잡아서 가고 싶네. 유. 아, 죄송한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안 했어요. 6월에 지금 잡힌 게 포항에 하나 있고 다음 주에 포항 하나랑 그리고 수성못에서 하나 있어요. 수성못 치맥 페스티벌. 맥주 페스티벌. 치맥이 아니 수제 맥주 페스티벌. 수성못에서 하나 잡혀 있어요. TV에서 광고하던데. 우리 TV 나오고 있대 그거. 아 진짜? 어. 공연 많이 해주세요. 다음 공연 언제인가요? 공연 10? 공연 보고 싶어요. 6월 너무 많다. 6월 8일 제가 말해드릴게요. 하고 14일 맞나? 6월 1일에 포항에 하나 있고 6월 14일에 수성모 치맥. 14일이 무슨 아, 치맥이 아니라 수성모도 있죠. 금요일인가? 네. 14일 금요일에 대구 수성모에서 공연하고 6월 1일 토요일에 포항에서 공연해요. 금요일 14일 공연은 못 보러 오면 그거 방송 보시면 돼요. 그 방송 촬영 공연이라서. 그래도 와주세요. 제가 원래 맥주 먹고 올라가서 욕하려고 그랬는데. 누구처럼 MBC가 짱이란 소리는 안 하려고. SBS는 안 된다고. 난 KBS 신사. 오. 라고. 야, 저 새끼 입막으라. 불러만 주십니까? KBS 최고. 야당 치맥 페스티벌은 안 하나. 거기는 솔직히 DJ 파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 불러주시면 제가 DJ 할게요. 둘째 주에는 공연이 없나요? 둘째 주에는. 없습니다. 네, 둘째 주에는 없네요. 저희가 앨범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또 되면 음반 사드림 한 100년만 기다려보세요. 성택이요. 사지 마세요. 사지 말래요. 다음에 서울은 언제 와요? 지금은 잡힌 게 아직은 없어요. 다다음 주에 장비 구걸하러 잠깐 올라왔다가 개인적으로 잠깐 왔다가 앨범? 뭐 하셨어요, 앨범? 아마 6, 7월에는 앨범 녹음 때문에 공연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활발하다 너무 좋다. 계속 말해주세요. 저희 안 피곤하게. 여러분 도착까지 5분 남았어요. 지금 요주입니다. 지금 요주 지나고 있어요. 경기도 요주. SW0511P님 안녕하세요. 그걸 달고 있어? SW면 많지. 수원, 성원, 세원. 성원. 희운 우석이 왜 이렇게 잘... 아 성웅이겠구나. 우석이 왜 이렇게 잘생겼나요? 거기 여기 없습니다 지금. 네, 우석이 형 지금 여기 없어요. 같이 안 타고 있어요. 네,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묻었어요. 고인은 언급 금지입니다. 인정합니다. 성웅이 맞나봐. 성웅이? 무슨 성웅이? 문성욱. 문성욱이라고? 아닌가?
호석이가 호석이가 잘 생겼다고? SW0512님 멤버들 멤버분들 잘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헐 졸음 운전 조심하세요. 매번 차 이끌고 아 차 이끌고 아니야 차 이끌고 차 차 이끌고 감사합니다. 졸음 운전 조심하래요. 네. 네? 꼭 내려가면서 조금씩 자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피곤하면 초콜릿이 준비가 돼 있어서. 어디 간우? 어? 성우 이거 아닌가 본데. 누구지? 누구시죠 SW? 동석이 매니저가 저 지금은 옆에서 이제 잠 못 자게. 매니저랑 딱가리랑 시다바리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지? 구분 지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W님 수환 아 수환이. 수환이. 안녕하세요. 지금 슬래시 보러 가는데 너 보러. 야 이래 보니까 쟤 폰 뚫리면 여주는 가깝다. 이거는 10나노미터님 안녕하세요. 얼마나 작은 거죠? 나노미터가 단위가 어느 정도지? 나노미터라는 단위가 있나? 나 좀 들어봐요. 슬래시? 지금 대구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지하게 답변할 거면 받아치지를 마. 10나노미터님이 오호 누구세요? 10, 아 잠깐만 제 10나노미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데. 참고로 SW 저분이 원래 당기시고 기타였고요. 엔트맨? 엔트맨? 아, 좀 해놨다고. 오마이 좀 해놓으신다고. SW님이 공부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희가 부담이 돼서 먼저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거 하트 계속 누가 누르는 거예요? 내가 누르고 있어. 하트 좋아요 계속 눌러주시면 저희 힘이 납니다. 네 좋습니다. 아, 이게 누르는 대로 올라가는 거구나. 아주 화면을 갑자기 채우네. 아이고, 갑자기. 아.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야, 이거 화면 터지겠는데? 와, 이거 어떻게 팡팡 터지게 하는 거 어떻게? 야, 그래픽 많이 좋아졌다. 저렇게 부드럽게 올라가나. 수환이 형이 안전운전 하려. 나방 아유. 보는 분들이 대구에서 보자, 수환아. 눌러주는 거 아니에요? 아, 라방 보는 분들이 눌러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의문사잖아. 네. 말 똑바로 하죠, 이것이. 아니에요? 아, MC 갈아치야겠네. 이거 펑펑 터지는 거 어떻게 하지? 인스타 라이브. 알리 펑펑 듣고 온다. 아, 꾹 누르면 펑 터지는 거. 아, 여러분 꾹 눌러주세요, 꾹. 펑펑 터지게. 아, 좋아. 야, 빨리 댓글 안 읽나, 빨리. 인스타 라이브도 불풍 속에 해야 된다. 성택이 형. 인정. 하트 갈기면 터진대. 물 동아리 애들이 당기 쉬워 즐겨 듣는데. 아, 수학. 진짜 좋은, 진짜 바람직한 세상의 그런 흐름이랄까. 많이, 더더 많이. 근데 옛날에 보면 내가 생각해도 별로라서 새로 나오면 그때 들려주고 그 앨범 내리려고 이제. 저도 많이 들려주세요. 지금 우성님 빼고 다 계시는 거예요? 네, 우성님 아까 돌아가셨습니다. 왜 무슨 건대로 돌아가셨어요? 아, 건대로. 건대로 돌아가셨어요. 반지. 돼지 반지 사가라. 반지 그거 내가 견적 따로 문의 줄 테니까 디자인하고 일단 기다려봐. 아, 돼지. 밴드 반지 만들 생각이라. 아, 진짜요? 아니? 우석 씨 반지 어디 갔어요? 아, 우석 반지래. 우석 씨 어디 우석 씨 반지는 여기 있어요. 반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 듣고 다니는데 왜 내려요? 그럼 안 내릴게요. 안 내릴게요.
형님 거의 서울 사람. 아닌데요.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 사람인데요. 초콜릿 먹을 사람. 현명 아니야? 한국어 형은 어? 뭔가? 아닌가? 19 아 막 하트 하나 터진다. 계속 터트려주세요. 그냥 내가 들어올게. 범인은 뒤에 있었네요. 여러분 이런 하트는 쓰잘데기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실에 대한 하트만이. 가자. 후성님 서울에 자주 올라오는 것 같아요. 반쪽이라서 그래요. 우리도 자주 가는데 지만 올라가는 척을 해서 그래요. 티를 내가지고. 티를 내서. 우성님 대구보다 서울에 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니 대구를 더 있는데 티를 내가지고. 우성이가 여러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타를 졸라 잘 친다. 우석 씨 서울 사람. 서울 사람이다. 사투리를 못한다. 여기까지만. 나방 보는 사람이 예전보다 많아졌다. 이음. 에미야 이런 거 아니야? 아 초성 퀴즈였어. 엄마야 엄마가. 에미야 고기 짜다. 윤민영? 아닌데 니 윤민공인데. 저도 초콜릿 주세요. 이음 감사합니다. 윤민영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어디지? 지금 이천? 충주. 충주 지나고 있습니다. 되게 빠르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사람들이 신고할 거야. 아, 우리 안전하게 그게... 잘 가고 있어요. 차가 조금 없으니까. 세상에 이게 무슨. 아 이게 약간 레이턴시가 있나 보네. 댓글 좀 잘 읽어주세요. 레이턴시 있지. 소리기로 하지 않나?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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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초콜릿 주세요. 여러분 할 거 없으면 계속 하트 눌러주세요. 아니 잠깐. 저것도 힘이다. 잠깐만 뒷자리에서 타타타타 끓인데? 넌센스 퀴즈 맞대. 넌센스 퀴즈? 가다. 잠깐만요. 퀴즈맨. 검색해야 돼가지고. 하나 주는 경우. 어, 넌센스. 형이 좀 내줄래요? 제가 내달라고? 아니 주는 경. 저희 참고로 저희 넌센스 진짜 못해요. 멤버분들 댓글 있는 속도가 느려요. 우리 지금 보이는 대로 바로 읽고 있는 중입니다. 잠깐만 좀. 댓글 최대한 빨리 읽고 있어요. 재촉하지 마세요. 아, 열심히 읽을게요. 퀴즈. 근데 이거 우리가 받겠던 거야. 소통과 졸음의 복합입니다. 소통과 졸음의 복합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강태 없나? 방송 킨 사람들한테는 댓글 늦게 가요. 그렇군요. 졸업 앨범 판대. 졸업 사진 궁금하네요. 졸업 앨범 졸업 사진. 난 어 그렇군요. 난 중학교 졸업 사진 박살나는데. 친구야 뒤져라. 와 송태기야. 아 근데 나 졸업 사진은 괜찮다. 아 난 중학교 졸업 사진 좀 그렇다. 가디건 있잖아. 터질 것 같아 가디건. 와 사이, 설마 그 사이에 끼니진에다가 요정 구두 신었나? 아니야 그 사이에 구찌 벨트 신겠어. 오 마이 갓. 어 극혐 진짜 극혐. 거의 학폭 눈으로 학폭. 아 피해자질. 눈갱. 난센스 내달래요. 난센스 말고 상식 갈까요? 뭐든 퀴즈. 알겠어요. 의학적으로 얼굴과 머리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디일까요? 뭐라고? 얼굴과 머리? 얼굴과 머리를 구분하는 기준. 근데 이게 넌센스라고? 아니, 상식 퀴즈. 상식 퀴즈. 내가 운전하니까 좀 정신없어서 그랬다. 화는 내지 말라고. 여러분. 아니야. 대구 사람이었는데. 상식. 아, 말투 때문에? 야, 그렇게 지역 싸잡아가지 말래? 상식 퀴즈로 갈게요. 얼굴과 머리를 나누는 말. 나는 기준. 얼굴과 머리를 나누는 말은 뭔데? 얼굴과 머리를 나누는 의학적. 그러니까 우리 얼굴 안에 있어.
이게 이마. 나 알겠는데. 이마 땡. 이마 얼굴과 이마는... 머리를 나누는 거. 어. 목. 아니 얼굴과 머리면. 머리죠. 귀. 귀. 넙. 오? 이거는 뭔데 머리가? 아니 그 머리 여기 모발. 모발. 눈썹 나왔어요. 눈썹. 눈썹 정답이고. 오 진짜요? 그래서 무슨 대답을 원하는 건데? 아 요렇게. 그러니까 머리와 이 얼굴 있잖아. 아 머리랑 얼굴을 나누는 거였나? 나는 잠깐만 나는 머리라고 했었던 거지? 나는 머리랑 몸을 나누는 다음에는 머리 비하하지 말고 모발이라고 할게. 네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이거는 와 눈썹이 어떻게 맞췄지? 이것도 쉽긴 한데 신봉사의 이름은 뭘까요? 심지영 심씨예요? 신봉사의 이름? 그러게 있냐? 신봉사의 이름? 어어 어. 심 신봉사 이름? 여러분 아직 정답 말하지 마세요. 심걱정. 심씨인가? 심씨는 맞아. 나 이거 알고 있어. 니 알고 있나? 수봉. 나 이거 모르겠는데. 뭔데? 어떤 이름인데? 심영찬이가. 심청이 나왔어요. 심청이. 심청이는 본인이 그럼 심봉사란 말이지. 그건 안 되죠. 심학규 씨 맞나요? 어, 맞아요. 심학규? 어. 어, 되게 아는 게 많은데, 다들. 제가 책을 안 읽은 지 진짜 오래됐는데. 이거 어떻게 알지? 나 책 안 읽은 지 12년 됐어요. 야, 근데 이거는 전국 다 똑같은가? 택시 번호판에 바탕색은? 노란색. 왜 좀 다른 게 있는데, 파란색도 좀 있는데. 그건 전기 택시 아니야? 그러니까 꼭 저렇게 코트를 잡는 애들이 있다니까. 불필요한 세상.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 대륙이라고? 대륙이라. 아시아. 아시아요. 인구가 아 나 문제를 못 들었다. 그 와중에 차트 열심히 잘 눌러주시네요. 지능이라 있다 그거? 아 아니야. 석경관 씨 하와이 썰 풀어주세요. 그래 썰이 풀자. 아 나 저 새끼 나갔으면 좋겠다. 성태기요. 너무 아는 게 많다. 야 성태가 내년에 들어오고 지금 당장 조금만 커져도. 나스타의 혹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기름. 지방. 지방, 지방. 아, 그거. 낙타 혹 요리도 있는 거야? 아, 진짜? 불편이다. 홀릉도는 행정구역상 어디에 속할까요? 경상북도. 아, 너무 쉬운 거잖아. 저기다가 절차를 준비하세요. 소의 새끼를 우리는 송아지라고 합니다. 닭의 새끼는 병아리라고 하고요. 그럼 꽝의 새끼는 뭐라 할까요? 꽝새끼, 꽝새끼. 아, 잠깐만. 이게 완전 다른 말인데. 오투리. 어어. 저런 말이 없어. 오투리. 없어. 오치리. 매출리. 아 매출리. 없어. 꽝의 새끼가 뭘까요? 꼬골개. 꺼봉이. 어? 꺼봉이 맞나? 아니다. 꺼병이다. 꺼병이. 꺼병이 아니야? 그래 꺼병이. 꺼병이. 정답이 꺼병이라고? 맞다. 꺼병이다. 꺼병이. 우와. 처음 들어보는데? 꺼병이. 집 초콜릿 두 개 남았어요. 이 먹어라. 나 안 우리나라에, 미안하네, 하나? 우리나라의 국화는 국화입니다. 그럼 북한의 국화는? 그거 모란. 나 지금. 모란 아니야. 국화. 공란인데? 공란이. 모란이지. 왜 청자가 문제 내달랬는데 너네가 맞춘. 야, 12월 거면 나가라니까, 새끼야. 어, 근데 이게 너무 공격적이야. 괜찮아. 근데 이렇게 우리가 어우러져야지 사회가 돌아간다. 제주도는 같이 맞춰요. 돌, 바람, 여자가 많다고 해서 삼다도라 불립니다. 이거 우리가 했던 거네. 그럼 도둑, 공예, 뱀이 없어 산무도라 불리는 섬은? 무도. 뭐라고? 산무도. 도둑이랑 공예랑 뱀이 없어서 산무도라고 불리는 섬은? 홀릉도. 산무도. 고양이랑 아예 그 도둑이랑 이한타 하트나 누를게 공예랑 네 아니었나 하트 되게 열심히 누르시네요. 잠깐만 아씨 자꾸 안 들리잖아. 우동이랑 고라니랑 베비랑 뭐? 야 사이코패스 테스트 하자. 제주도를 했잖아. 제주도라고? 제주도 좋지 않나? 제주도는 삼 다도잖아. 그 정도 맞아요. 아 그래? 아 사쿠라트에서 오셨다. 그게 제일 재밌었는데. 맞아. 우리 다 안다니까. 이제 많이 가지고. 아니 근데 까먹었을 거야.
네가 한번 내봐. 뭐야? 사이코패스 테스트. 내가 댓글 볼게. 오케이. 자, 박종석이 밥을 먹다가 옆에 민혁이가 뺏어 먹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박종석의 반응은? 뭐 죽였다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1번 칼을 들고 죽였다. 너무 무서워. 2번 젓가락으로 죽였다. 3번 어깨 동무하고 죽였다. 4번 계산하고 나가서 차에 탔는데 죽였다. 뭐가 사이코패스 게? 5번 민영이가 다음 밥 먹기 전에 죽인다. 진짜 사이코인데 이거는? 울릉도 정답이용. 2번이 뭐라고요? 젓가락 2번이 살인마. 젓가락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4번이래. 사람들 그 와중에 객관식을 하고 있어. 5번, 2번. 6번, 뒤에서 소병아리 놀래켰다. 그리고 죽였다. 아, 객관식밖에 없다. 객관식 좋다. 객관식 오늘 안 나왔다. 네가 생각했을 때 기억 안 나는 거는? 근데 정답을 일단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어씨, 민정이 불빛 지나갈 때마다 웃고 있는데 민정이 맞나? 그러면 다른 애가 나였다. 너무 무서웠어. 정답 맞추지 마세요. 그러나 거울을 볼 때마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그러게 아니요. 1번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근데 얘는 좀 재미없다. 야, 객관식 가면 다 알잖아. 어떻게 알아? 골라야 돼. 이제. 아니, 엄청 이상한 게 할 수 있으니까. 딴 걸로 찾아볼까? 뭐라고? 문제가 뭐라고? 거울을 봤는데 거울을 볼 때마다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번 들어봐. 뭔데? 1번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2번 얼굴에 상처가 있어서. 3번 살이 쪄서. 4번 거울이 보여서. 4번이겠네. 이건 너무 쉽네. 딴 걸로 해볼게요. 객관식 말고 주관식이 더 재미있다. 맞죠? 진성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진성인데요? 윤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밤잠이 없으시네요. 저희 지금 대구 가고 있어요. 서울 공연 마치고. 서울에서 가고 있어요. 대구에서 회식 갑니다. 단기 쉬어 어디 가요? 대구 가는 중입니다. 어떤 집에서 일가족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젊은 부부와 그 아이들의 시신은 식당에서 발견되었으며 수사 결과 범행 후 범인은 하루 이상 이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범인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집에 머물러 있었을까? 이건 모르겠네. 이거 사이코의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이거 우리 했어? 했었던 건데 나도 보니까 기억나요. 범인이 왜 하루 동안 집에 있었냐고? 일가족을 죽인 범인이 그 범행 장소에 하루 동안 있었대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사이코의 생각을 맞춰봅시다. 나 벌써 무섭다. 전부 산 일. 야, 댓글 그냥 지능이 보고 읽으라 그래. 내용까지 조심히 와요. 혹시 목소리 얼마나 듣는다는 하이. 뭐야? 자기가 목격자라고 주장하려고? 땡. 아, 저 땡인가? 아, 사이코다 할라 했는데. 형님 일부러 안 티내는 것 같아. 방을 치우고 땡. 성적이 가족이 범인이라서 땡.
사이코의 생각을 맞춰야 돼.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거 다 말해봐요. 하이 요요체. 안녕하세요. 관절요. 땡. 원래 범인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애가 뭘 애야? 초임새가 왜 그래? 이해가 안 되고.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루 동안 있었던 거지. 그쵸, 그 자리에. 그러니까 시체랑 같이 있었던 거죠. 외로워서. 땡. 감상한 거야? 표현이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모습을 오랫동안 보여줘. 야! 잠깐만. 나 심장 아파. 생각보다 단순한데. 단순해? 나 지금 졸라 무서운데. 이거는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가 있다고? 이거는 사이코패스보다 좀 그냥 잔인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오? 사람을 죽였는데? 야, 너네 내려라. 약간 좀 징그럽다. 차라리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정답입니다. 네. 자, 정상인은 나머지 가족들이 돌아온 것을 확인 후 또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인데, 사이코패스는 가족의 단란한 시체를 바라보며 즐기기 위해라고 하네요. 감상이다. 되게 감성적이네. 사이코가? 미쳤는데? 아, 이거는 기억난다. 우리가 정답을 해볼까? 언니에? 네, 뭐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내가 맞췄거든. 자, 태풍 부는 날 당신은 차를 운전하며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고 있었다. 문득 바라본 버스 정류장에는 죽어가는 노인,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이성, 친구 이렇게 세 명이 있다고 하자, 자동차는 2인승으로 한 명밖에 태울 수 없다고 한다면 당신은 누구를 태우겠는가? 하긴 했어.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러니까 내가 카풀을 할 때 누굴 먼저 태우고 싶냐 이거잖아. 자, 노인이랑 당연히 이성이랑 당연히 이성이지. 이렇게 있잖아. 자, 이성, 죽어가는 노인,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이성, 그리고 친구 3명 중에 자동차는 2인승으로 한 명밖에 태울 수가 없다면 누구를 태울 거냐 이거지. 내가 무조건 태워야 되나? 아, 그거네. 내가 데리고 노인이랑 그 친구를 태워버리네. 근데 정답이 약간 소름 돋는다. 이거 정답 맞춰봐요, 다들. 그래, 우리는 일단 일단 물고 있잖아. 여자랑 자기 남기고. 야, 죽어가는 노인이라 했지. 노인 죽고. 환일려. 어디 가노? 2인승이면. 죽이고 나고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야? 씨, 사촌형 2인승이면 난 집사람이라는데. 정말 와, 쌍라이트를 키웠어요. 자, 정답을 계속 맞춰주세요. 내 차를 남이 탈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아니지, 그건 없지. 그 기준이 아예 없어. 내가 말한 게 맞은 거야, 지금. 형 뭐라 했는데? 내가 볼 땐 노인 죽고. 잠깐, 형이 뭐라 했지? 노인이랑 친구가 차를 타고, 나랑 여자랑 걷는다고? 아, 걷는다는 거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러니까 나랑 여자랑 남고, 노인이랑 친구 태우는 거. 친구 3명이라면서. 아니야, 친구 1명. 아, 말을 똑바로 해야지. 친구 3명인 줄 알았잖아. 그럼 나 총 5명인 줄 알았다고. 와, 근데 정답인데, 저거? 그렇네. 근데 이거는. 아, 근데 이거 시청자들도 맞췄어요, 근데 사실. 성태기 형이. 집사람 아니면 이용각이래. 린정. 죽어가는 노인. 자기 죽었는데 죽었다고 뻥치고 병원 데리고 간다. 너무 착한 생각인데? 아니 근데 그게 왜 사이코야? 친구랑 노인을 태워서 보내고 내가 이성이랑 남고 싶은 게. 정상인은 세 명 중 누군가를 고르기 위해 고민한다. 사이코는 내린다 생각을 안 한다고. 친구에게 차를 빌려주고 노인을 데려가라고 한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성을 폭행을 한다네요. 폭행을 한다고? 폭행을 하면 안 되지. 근데 여긴 그렇대. 사이코잖아. 이는 사람을 돕기보다는 폭행하고 싶다는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2인승이면 딸내미 아니면 변반이랑 살래. 내 지금 친구 차. 병관아, 놀러 가자. 2인승이다. 형, 지금 나올 수 있나? 안녕하세요. 가면 셋인데. 갑자기 사이코 만드노.
형님 정답이었어요. 자, 다음 문제. 기능이 사이코네. 자. 지능이 사이코네. 봐라, 반응도 알아다니까. 어. 이거 기억날라나? 이거 옛날에 했던 건데. 남편의 장례식 때, 거기에 온 남편의 동료의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다. 기억나면 잠깐만, 조금만 이따가. 남편의 장례식에 친구가 왔는데 친구 보고 반했다고? 네. 그것도 사이콘데. 그날 밤 아들을 살해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거 확실히 기억나면 정답 맞죠? 어, 알아봐요. 아들을 죽였다고? 그렇죠. 자, 문제 한번 다시 내줄게요. 남편의 장례식 때, 거기에 온 남편의 동료의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다. 텐션이 이뻐요 올라왔대. 그날 밤 그날 밤 그날 밤 아들을 살해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정답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조금만 이따가 말해주세요. 뭐 아들이 다른 아들이가? 어? 다시 말해줄게요. 아이 이해했다. 내가 조선말도 못 알아듣잖아. 아들이 방해되어서 땡. 둘이 살라고. 둘이 살라고. 땡. 왜 아들 왜 죽여? 아들 죽이고 살림 차리려고. 땡. 보험금. 야, 행운이. 아! 아, 나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다. 아, 손은 누운데. 뭔지 알겠다. 혜원이 정답. 아들 죽으면 친구가 장례식 또 온다. 에이, 혜원이 사이코래. 정상인은 새로운 사랑을 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요. 사이코패스는 아들 장례식장에서 다시 그 남자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라고 하네요. 와, 짠다. 형님 왜 이렇게 잘 알지? 나 오늘 집에 못 들어간다. 오늘 나랑 우리 집에 같이 가면 안 돼? 나도 무서운데? 민영아, 저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우리 집에 같이 있으면 안 되나? 남편이 아들 앞으로 유산상 속해. 니 왜 이래 다 나한테? 유산상속해. 남편이 유산상속해 나서. 땡. 이게 좀 이제 끝났는데. 자, 여러분, 영대병원 내거리에 3시까지 모이세요. 말했습니다, 3시까지. 아, 이거는 너무 유명한 거라서. 뭐, 증세 이리는 거 봐. 오, 어떻게 알아요? 이거 보이나?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보이나? 그래, 나 저렇게 물어보면 내가 할 말이 없다. 어떻게 알지, 이거? 아, 하트 광클! 하트 광클! 하트 광클! 새벽에 대구 가면 얼마나 걸려요? 그게 무슨 소리죠? 아, 서울에서 대구 갈 때요? 아, 2시간 반? 아니, 3시간 정도 걸려요. 여기는 속도를 준수합니다. 3시간 걸려요. 좋은 거 없나? 지금 떨어져 가는데? 당신의 한 사람. 아, 에듀팟 구리네. 이것도 기억 날 것. 에듀팟 구리다고? 에듀팟. 헐, 은근 빨리 가네요, 은근. 새벽에 진주 가는데 한 시간 조금 더 걸리지 싶은데, 한 시간 반. 진주까지? 대구에서? 어. 진주가 은근히 약간 돌아가가지고. 아, 진욱이 형이 한 거네? 리액션 오졌다. 진욱이 형이 이거 보내길래. 내가 볼 때 닌 유튜버에 피가 흐른다. 자, 문제 내볼게요. 당신은 한 사람을 원망하고 있다. 그래서 집에 숨어 들어가 그 사람을 살해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없는 어린이와 애완동물도 죽였다. 도대체 왜? 혼자 살고 있었다. 엄마가 애완동물을 죽였다. 다시 문제를 내줄게요. 당신은 한 사람을 원망하고 있다. 그래서 집에 숨어 들어가 그 사람을 살해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없는 어린이와 애완동물도 죽였다. 도대체 왜? 그 원망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땡! 그 원망한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말했을 것 같아요. 땡!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죽였어.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애완동물이랑 어린아이까지 죽였어.
여러분 이거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세수를 하다가 세수를 하다가 물을 잘못 뿌렸다든지 뭐. 얘가 죽었으니까 얘들도 다 죽여야지. 땡. 관련 없다 했지. 문이 덜 풀려서. 그렇죠. 관련 없는. 그러면 그 원망한 사람 가는 길 외롭지 않게 하려고. 오. 맞다. 정답입니다. 나 운전 못하겠어. 오늘 나 마시지? 시끄러워서 때. 나 근데 이건 진짜 기억 안 났어. 야, 니 사이코다 내가 볼 때. 자, 정상인은 어린이 얼굴을 봤기 때문이고 애완동물은 현장에서 시끄럽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이코패스는 저 세상에서 제외시켜 주려고 라고 하네요. 제외? 아, 다시 만나게. 관련이 없는 애들이니까 불쌍하니까. 태훈이 저기 뒤에 윤민영이 더 무서운데요? 이거 하시죠? 니도 사이코 같은데요? 야 무섭다. 잠깐만 미리 졸린다. 자 문제. 신난다. 산타클로스가 남자아이에게 축구공과 자전거를 선물했다. 그런데 그 남자아이는 기뻐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 다리가 없어서요. 아이 돌았나. 야 내려라. 아니 일단 아무 것 없으시다. 저기 뒤에 민영이 더 무서운데. 이거 알고 있구나. 아, 유민영이 약간 이 컨텐츠를 흐리고 있다. 다리가 없어서래요. 저거 유명해. 네, 살고. 솔직히 양심적으로 정답 알면 조용합시다. 정답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은 잠깐만. 어느 살인범이 창문이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살인한 후 나와서 엘리베이터 창문으로 살인당한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왜 그럴까? 짐 놔두고 내려서. 되게 현실적이네. 피곤한 거 아니야? 안 돼! 짐 놔두고 내려서. 안 돼! 징도해야지. 엘리베이터 타는 모습 보려고. 아니, 죽었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죽였다고? 야, 상황이 그거 아니야?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이제 나왔지? 지옥에서 나와서. 잘못 내렸어. 지가 잘못 내렸어. 아니야, 아니야. 지가 층을 잘못 내려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당황했어. 짐은 챙겼대. CCTV 있나 보려고 아닙니다. 생각을 보고 경악하는 사람들 보려고. 생각해보니 타고 내려가야 돼서 땡. 경악해. 뭐, 딴 사람이 보는 거? 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죽어 있는 모습을 3만원으로 3천원으로 3천원이가서 형한테 정답. 왜 죽어 있는 모습을 3천원으로 보고 싶은 거야? 나가서 보고 싶다 이 말이야. 그렇죠. 야, 니는 알면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형이 알고 있는 건가? 그래, 아는 거지. 아니, 내가 같은 거 얘를 의심해봐야 돼. 야, 정답에 3천원이라고 적혀 있었나? 3천원 없어요. 그러면 사이콘데? 얘도 의심해봐야 돼. 비슷하게 정답을 계속 맞추니까. 자, 정답은 뭔가 증거물이 남겨졌을까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을까봐 등. 사이코패스는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즐거움을 위하여. 오, 아는 거 많아. 나 놀때 사이코 맞네. 사밍아웃 테스. 3차원이 더 사이코다. 아니, 3만원이 더 사이코라는데. 3만원은 뭐야? 야, 내가 잘못 읽었어. 나 여기서 이거 안 보여. 3만원이 더 사이코래. 반지, 야 반지 안 사? 반지 안 사? 빨리 하트 눌러라 이 말 한번 빨리. 하트 눌러주세요. 우리 잠깐 하트 누르는 시간 좀 가실게요.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렇지. 미안이래. 문제 마지막 문제예요. 자, 당신의 원수가 낙떨어지에서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공 또는 나뭇가지나 나뭇가지를 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원수가? 네, 원수가. 그럼 당신은 그 원수를 떨어뜨리고 싶은데 어떻게 떨어뜨릴까? 떨어질 때까지. 힘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와, 그건 아니야, 근데. 그것도 무섭네, 근데. 꿀하실 때까지도 아니에요. 침을 졸라 뱉어요. 땡땡. 가래를 딱 모아놓고 침 떨어질 때까지 쭉 늘려가지고. 땡땡. 농락한 다음에 죽여요. 입 다물고 있을게. 혜원이 맞춰? 야, 아는 거 아니면 맞춰. 오, 경민이 맞췄어. 경민이? 경민이. 손가락 뭐라고? 손가락 하나하나 띄어서. 오. 혜원이 이것보다 힘 빠지기 위해서 죽이는 게 그래, 그게 더 쌓일 것 같긴 하다, 근데. 손가락 하나하나 떼면서 두려워하는 원수를 보며 즐거워한다. 경민님, 사이코 인정? 조금 무섭네요. 딴 거 찾아볼까? 지금 테스트 끝났어요. 알고 있대요. 오케이, 오케이. 나 진짜 무서워. 뭐? 어, 왜? 하지 마. 말로 해도. 아 진짜 아니, 집에 안 갈 거다. 집에 안 갈 거다. 직접 봐야 진짜. 집에 안 갈 거다. 나중에 보자. 사이코 인정. 오케이. 인정. 내가 볼 땐 술 먹어서 인정하는 것 같은데. 내일 후회하는 거 아니야? 오 로드킬 피 오졌죠. 못 봤다.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3시까지 영대병원 내거리에요. 3시까지 뭐 있어요? 지금 1시 40분입니다. 7명이 누구지 지금?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아무거나 글 하나만 써줘요. 허니만하게. 아쉽네요. 이번 주는 대구진 못 가서. 이번 주 내일이면 세 주가 시작이에요. 아, 교회로 따지면 오늘인가? 갔는데 없으면 고소 가능? 고소 가능이네. 영대병원 내거리 못 가겠네. 아쉽. 지금 SJLLLAP 야, 누가 뒤에서 꾹 누르는 소리 났다. 뭐 어디서? 니는 왜 하트가 색깔인데 나는 왜 색깔이 났다? 그러니까 나는 저 요렇게 색깔로 뜹니다. 역시 안드로이드. 뭐 어딨지 지금? 하트 누르면 이렇게 색깔로 떠요. 스질랍님 누구세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형 아까 사촌형님 말세. 사촌형은 이름 길어요. 아이폰도 색깔로 보인다. 그래? 그 아 이게 그냥 방송을 켜서 그렇구나 그러면. 아니야 내가 이게 이거는 아이폰 옛날 거니까. 아, 내가 소정이형이라네. 아 여러분 지금 뭐하고 계시나요? 인디박람회에서 한번 더 봤어. 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해줄게. 고민 올려줘요. 고민 하나씩 말해주세요. 진짜 현실 타파로 고민해드릴게요. 진짜 진지하게. 나 진짜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어벤져스 보고 울었어요. 진짜 십몇 년 동안 영화 드라마 보고 운 적 없는데 옛날에 그 최진실 나왔던 장밋빛 인생이라고 드라마 있거든. 네. 그거 이후로 운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그거 보고 울었다고? 그때 어벤져스 보고 울었다. 뭐든지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거나 뭐 고민거리라든지 궁금한 것도 괜찮습니다. 뭐 진로에 대해서도 말을 해줄 수 있고요. 모든 장르 괜찮. 음악적으로도 괜찮고. 19분이면 방 따로 팔게요. 다들 실험과 입시 준비 언제부터 하셨나요? 완전 다 다르지 않나요? 그게 본인 고민이에요? 질문이네요. 질문 짜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나는 고1? 종석 고1. 저는 고1이요. 병관 고2. 민영 고1. 우석
우석 중삼이가. 그럴걸요. 우석 중삼, 진욱은 맥도날드 전공했고요. 시험 붙게 해주세요. 술도 발로 쳐서 고시 시험 준비하기 힘들어요. 와, 이거는 근데 고민이 아니라 본인의 노력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응원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응원만 해줄 수 있어요.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밑밥 까는 게 제가 현실 타파라고 했어요. 어? 상습적으로 합주 안 나오거나 늦게 오는 멤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거 파워잭으로 때려야 돼요. 이거는 좀 손을 놔야 되죠. 네, 근데 이게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마음이 좀 여려서 때릴 수 없다. 그러면 합주비를 내게 하면 되지 않을까? 오, 좋은 방법. 아, 근데 그런 사람들 안 된다고. 그러면 통장부터 각자 받아놓고 비밀번호 적은 다음에 합주 시작하죠. 공통을 모아 두면 되잖아. 그렇지. 합주를 실은과 졸업하면 뭐예요? 그나마 잘 사는 게 저희처럼 살고 있어요. 내년에 대학 복학해야 되는데 처음 보는 후배들이랑 어떻게 친해지죠? 그거 저도 고민인데. 저도 고민이에요. 들어와서 오이루 한마디만. 오이루 괜찮지. 합주 안 오는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합주 안 온다고? 안 오거나 늦게 오거나 상습적으로.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은 손절합니다. 정말 많이 미래를 생각하면 안 하지. 근데 여기는 이제 취미. 근데 동아리예요? 밴드 이런 거예요? 그런 거라면. 근데 그런 거라면 진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만약에 그 친구가 기타라면 잘 치는 기타 친구 데리고 와서 합주를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많이 자극이 되지 않을까? 어? 이 말은 윤민영이 직접 고민 타파를 위해 그 현장을 방문해준다는 팬 서비스. 너무 해결이 안 되면 그 친구가 만약에 30분 늦으면 한 2시간 30분 전으로 알려줘요. 어, 그치. 아싸리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죠. 와, 근데 1시 반 합주라고. 근데 그건 너무 떠먹여주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렇게라도 합주는 해야 되니까. 근데 아유, 그러면 안 되죠 그냥. 방법이 없다. 제 친구 팀 중에 진짜 합주 때 체벌을 하는 팀이 있는데 파워잭으로 때리고 오호잭으로 때렸다가 그게 안 돼서 파워잭으로 했는데 그게 좀 괜찮대요. 파워잭이 정말 아프네요. 맞으면 파워잭이 괜찮대요. 근데 진짜 정 방법이 없다면 추천은 안 하고 싶지만 한 번쯤은. 손절이 답인가요? 네, 손절 가능하면 하세요. 각자 의견을 이야기해봐. 난 내가 팀을 손절해. 저도요. 같이 팀하는데 그 안 오고 이러면 안 되지. 민영이 니는? 손절이. 아, 그럼 가만수 넘었습니다. 손절 해결. 나는 손절 없나요? 진우 형 해결 어때요? 저는 제가 한번 늦은 적이 있어서 할 말이 없어요. 오케이. 손절 해결. 그거 맞잖아. 우리 진우이 지금 손절해 있는 상태 아이가? 다른 고민들 쭉쭉쭉 얘기해주세요. 아니면 하트라도 눌러주세요. 오늘 이게 그렇게 계속 눌러보니까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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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여러분 다시 들어오세요. 해봐, 굿나잇. 아, 이거